최고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 안심강변 옥중투쟁 1257제 되는 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탄핵, 거짓 탄핵 이후에 대한민국의 법치는 무너졌습니다. 대법원에서 오늘 대법관 임명이 한 명 더 됩니다. 소위 말하는 문재인 좌파 파쇼 정권의 대법원이 완성됐다고 봅니다. 13명 중에 10명이 대법원으로 구성되고, 정교조가, 법의 노조인 정교조가 합법화 되는 과정을 대법원에서는 거쳤습니다. 그 길로 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교사들의 정교조 가입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대한민국의 역사나 교육은 붉은 색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정교조를 법의 노조 만든 것은 대단히 합법적이었고, 해직자에 대한 회원 가입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대법원에서는 부동법원까지는 합법적이라는 판결을 좌파 김명수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의 대법원은 뒤집어버렸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젊은 어린 학생들이 대한민국 역사를 잊어버리고 좌파들의 역사 또 붉은 역사가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을 부정하고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강병을 부정하고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보다 김일성 3대 세습 정권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교과서를 가지고 의식화된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리키는 현장을 우리는 목도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걸어왔던 길이 그러했습니다. 가정에서 아무리 가정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학교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해집니다. 대법원의 정교조 합법화의 판결은 대한민국의 체제와 역사를 무너뜨리는 굉장히 큰 역사적인 사건이다. 우리 공화당 동지들과 우파 국민들, 특히 대한민국의 역사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를 수호하자는 우리 국민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김영수 대법관을 비롯한 이 판결에 찬성한 대법관들에 대해서 언젠가는 역사의 심판을 받게 해야 됩니다. 법치가 뇌물 한 푼 받지 않은 분이 제3자 또 경제공동체 뭐 묵시적 청탁 등등의 법률 용어에도 나오지 않는 그러한 용어를 가지고 대통령에 대해서 마녀사냥을 했습니다. 그것은 전부 거짓이었고 그것은 다 불의의 세력들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문제를 바로잡지 못하니까 그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이제 대한민국을 불의의 나라로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법치가 살아있고 법이 공정하고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한 이러한 기본이 잘 지켜진 대한민국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조국을 비롯한 추미애 등등 대한민국의 법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개혁은 개혁이 아닙니다. 결국은 그들이 말하는 개혁은 정권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그들이 가고자 하는 사회주의 독재의 길로 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 용어에 불과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국은 너무 조잡스럽고 추미애는 너무 추합니다. 그렇게 자신 없는 자식들한테 부모로서 할 도리도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대한민국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이려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에 충실해야 됩니다. 조국 딸과 주미의 아들의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다른 장관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도덕적 잣대는 훨씬 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높아야 됩니다. 저도 군을 만기 제대한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의 남성들의 대부분 또 일부 여성분들은 군을 갔다 옵니다. 군을 갔다 온 분들은 다 압니다.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휴가를 가야 되고 미복귀 될 때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되고 그것은 대단히 엄중한 군법에 의한 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의 반 이상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인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아무리 이런저런 핑계를 대더라도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분노하는 것은 왜 공정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조국한테 젊은이들이 분노해서 화를 내고 한 것은 다름 아닌 입시에 대한 공정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주미의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병역에 대한 공정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공정이 무너진 나라는 기본적인 모든 관행이 무너지게 됩니다. 말로만 뜨던 문재인 씨가 그렇게 떠들던 공정은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 공화당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대한애국당 창당으로부터 3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원칙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익에 쫓아가지 않았어요. 누가 어떻더라 해서 그 말에 함부로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 이 탄핵의 진실을 밝히지 않고는 대한민국 바로 설 수 없다는 것이 우리 공화당의 불변의 원칙이고 가치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공화당은 그 원칙 가치에 흐트림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요즘 10월 3일 개천절 집회 신고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많습니다. 집회 신고를 할 자유는 우리 공화당에 있는 겁니다. 집회 신고를 거부하는 것은 문재인 좌파 파쇼 정권이 하세요. 집회 신고 자체를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에도 맞지 않고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있을 수 없는 불법 반헌법적 행위입니다. 그들이 우파의 자유로운 집회를 탄압하는 것은 그들의 몫이고 끊임없이 집회 신고를 하고 그들과 맞싸우겠다는 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집회 신고 자체를 가지고 극우가 어떠니 반사회적이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부터 철저하게 조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신 있으면은 떠들어보시라고. 집회 신고를 할 자유, 정당의 정상적인 정당 활동하는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가치입니다. 우리 공화당이 판단해서 중국 폐렴이 잡히지 않는 상태에서 집회 신고를 취소하는 것도 우리 공화당의 몫이에요. 당신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몫이 아닙니다. 그렇게
광화문 집회하고 우리 공화당을 연결시키고 싶었지만은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우리 공화당은 중국 배념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광화문 집회 관련된 중국 배념자는 우리 공화당에는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중국 배념은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 공화당 당원도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공화당을 엮어서 마녀사냥하고 싶었지만은 우리 공화당 동지 한 사람도 중국 폐렴에 확진자가 없다는 것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광화문 집회 우리 공화당하고 강원 집회 자꾸 연결하지 마세요. 그리고 집회 신고의 자유는 우리 공화당에 있는 것이 파쇼 정권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집회 신고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아주 못돼 먹은 반헌법적 그런 망동 망언들을 멈추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거 위원님들이 현장에 많이 다니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화당은 당대표 저부터 일반 당원 모두가 하나입니다. 거기에는 높고 낮음이 없고 지위가 없습니다. 우리 공화당 모든 운영은 당비로 운영합니다. 거기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 발 한 발 움직이든 한 마디 한 마디 하든 높은 직책에 있든 다른 직책에 있든 그 모든 자리는 투쟁의 자리고 저항의 자리고 우리 공화당 당원들의 대리의 자리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우리 공화당 당원 앞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 공화당 당원한테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3년 이상을 그 많은 모멸과 음해를 받으면서 택지를 들고 지켜왔던 분들이 우리 공화당 당원입니다. 함부로 대접받아서 안 됩니다. 좌파 파쇼 정권이 우리 공화당을 거구라 얘기하고 반사회적 집단이라고 몰고 가고 싶지만은 우리 공화당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함정을 파놓으면 함정이 도리어 그들의 함정에 빠지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갈 겁니다. 당 지도부를 믿어주시고 또 당의 지도부나 당 사무처에 있는 분들은 혼심에 힘을 다해서 투쟁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우리 공화당에서 일을 하는 그날까지는 최선을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무서운 정당입니다. 누구도 우리 공화당을 뭐 국민의 힘, 뭐 민중의 힘이죠. 민중의 힘. 그들은 이제 민중민주주의로 가겠다고 당명까지 바꿔버린 거예요. 민중의 힘입니다. 뭐 그대로 해석해야죠. 왜 우리가 저거가 국민의 힘이라고 우리가 국민의 힘으로 합니까? 아무튼 그자들이 비겁하고 용기 없는 그자들이 우리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광화문 집회에 문제가 터지니까 도망가듯이 극으로 몰고 도망가는 공문의를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에 거짓이 세상을 뒤흔들고 80가지의 잘못된 거짓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흔들 때 공문의 빼고 굴종하고 탄핵에 찬성하던 그때의 국회의원들의 비굴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제1야당이라는 자들의 비굴함에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공화당이 당당하게 투쟁하고 당당하게 헌신하면은 국민들이 평가를 합니다. 조급해할 필요 없고 그렇지만은 우리의 내부의 힘을 길러야 된다. 우리 공화당 제가 당대표 있는 한은 누구도 군림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당원이 제1인 당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임무고
그분들이 여러분 아십니까? 사법적인 잣대에서 벌금을 내고 감옥을 가고 수개월의 그런 피해를 입고 병원에 입원했는데도 한 사람 당대표 저한테 네가 잘못했다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우리 당원들이에요. 감옥 갔다 온 분이 벌금 수백만 원 낸 분이 병원에 수개월 동안 투쟁 과정에서 입원한 분이 한 사람도 탓하지 않았어요. 이러한 무서운 당을 함께하는 그 자체가 우리는 행복해야 되고 그분들의 우리 지도부나 당 사무처에 주는 명령은 엄중하게 받아야 됩니다. 엄중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냥 자리 지키는 자리가 아닙니다. 당대표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리 지키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공화당이 집권하는 과정이고 반드시 집권하는 날이 저는 온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무서운 조직을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어느 정당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우리 공화당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함부로 폄하해도 안 됩니다. 확실한 사항을 가지지 않고 우리 공화당 폄하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공화당만큼 무슨 정당, 투쟁의 정당, 헌신하는 정당, 오늘 타전 최고위원회 때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그 음해할 때 태극기 들고 당당하게 나왔던 국민의 95%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잘됐다고 탄핵시켜야 된다고 할 때 당당하게 태극기 들고 모든 손가락질 받으면서 모든 손욕 들어가면서 모든 음해 들으면서도 당을 지켰던 이 정당이 우리 공화당입니다. 두려워요. 저는 사실은 우리 당원들이 두려워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자존심이 강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흐트러지고 조금이라도 잘못된 건 못 참는 거예요. 당대표인 제가 잘못하면요 바로 공격합니다. 저 여 한번 보시죠. 문자 바로 공격 들어옵니다. 꾸짖습니다. 그 꾸짖음 저는 다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공화당을 자랑스럽게 위대한 정당을 만든 거예요. 위대한 정당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망국의 시대에 유일한 구국의 정당, 위대한 정당이 바로 우리 공화당이다. 자부심을 가지시고 힘드시더라도 참고 우리 당원들한테도 말씀드립니다. 제가 전국 순회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좀 싸우지도 마세요. 이제 이 정당 하나에 여러분들의 정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서로 다투고 있으면 포용하고 싸울 대상이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민중의 힘인지 무슨 PPP 얘들아 우리가 선전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렸잖아요. 이제 우리와 같이 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파쇼 정권, 좌파 파쇼, 문재인 파쇼 정권 우리가 싸워야 될 적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끼리 이러쿵저러쿵 말 한마디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지도 마시고 벽을 좀 낮추고 허용을 가지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 유튜브 분들은 저는 뭐 항상 말씀 언론인입니다. 우리 당에서 여러분들에 대한 많은 배려를 잘 못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 항상 당대표로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 유튜브 분들이 뭐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공화당을 아껴주시는 애당심 혹은 구국 애국심에 똘똘 뭉쳐있는 분들입니다. 우리 공화당 유튜브 분들 통제하지 않습니다. 우리 공화당 한 번도 유튜브 분들 통제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언론인으로서 역할을 다 하시면 됩니다. 단지 하나 판단에 지금까지 버티고 계신 분 우리 공화당이 옳다고 버티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 그 애국에 애당의 마음은 결코 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취재 아무데나 가서 하셔도 됩니다. 뭐 좌파들도 우리 집에 와서 취재하잖아요. 취재는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되 항상 우리 공화당에 대한 마음은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못난 송아지가 엉덩이에 불난다는 얘기 있죠. 조국하고 주미애, 윤미야 이런 거론할 수도 없어요. 이재명이 또 저 김경수, 이인열 또 뭐 아니 근데 왜 좌파들 빨갱이, 토착 빨갱이들은 왜 자식들을 미국 가서 교육을 시킵니까? 저는 참 그런 생각을 하면은 참 그들의 위선이 자식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편하게 살고 싶어하고 대한민국은 체제 무너뜨리고 사회주의로 가려고 하는 그러들의 이중성이 한심해 보입니다. 뭐 오늘 제가 사전 최고위원회 때 말씀드렸지만은 나라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파 죽겠어요. 저항 세력이 무너졌어요. 나라가 끝장난 겁니다. 이제 여러분 공수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공안 정치가 됩니다. 그 어려운 이 망국의 시대에 우리 공화당 동지라도 똘똘 뭉쳐야 됩니다. 똘똘 뭉쳐서 개인적인 문제 다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저는 3년 지금 2016년 따지면 4년. 저는 정치하고 싶겠습니까? 정말 쓰레기 같은 것들하고 같이 정치를 하려니까 저도 죽을 지경이에요. 제가 국회의원 12년 하면서 그 쓰레기 집단들을 다 봤잖아요.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그 위대한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아니면은 이 구국의 불씨를 구국의 불씨가 저항의 불씨가 꺼질 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버티고 또 버티는 겁니다. 우리 당원 동지 한 분 한 분이 자부심을 가지시고 자긍심을 가지시고 당원들끼리 다툴 시간에 밖에 나가서 서명운동하고 1인 시위하고 SNS 좌파들하고 싸우고 그렇게 하십시오. 절대 당원들하고 다투는 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서로서로는 동지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무총장님 뭐 비공개했다 해서 지금 말씀하시겠습니다. 오늘 태풍을 뚫고 저기 부산에서 경남 창원에서 강원도 원주에서 태풍 뚫고 올라와 주신 최고위원들께 감사를 드리고 이 우중에 또 우리 공화당 최고위원을 취재하기 위해서 나오신 유튜브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